두피톤이 좀 많이 밝은 분들이 비절개를 하시고 만족도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. 두 명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제가 비절개 모발이식 진실게임 2탄. 모발이식 비절개로 하면 흉터가 아예 없나요? 장태호 원장님과 저랑 이렇게 있는데 두 명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. 장태호 원장님은 절개로 수술을 받으셨고 저는 비절개로 수술을 받았거든요. 먼저 절개 흉터 어떻게 남죠? 절개 흉터는 절개 부위를 따라서 선형으로 남게 되죠. 보통 길이가 대략 한 뼘, 한 20cm 가까이 될 수 있고 두께는 뭐 적게는 1mm 정도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부위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한 1cm 정도만 자라도 특별히 이제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절개를 한 다음에 잡아 당겨서 꼬매기 때문에 바보작에서 그런 좀 짧은 머리나 리젠트 머리인가요? 뭐 그런 머리를 할 때 좀 짧게 깎다 보면은 층이 이렇게 지더라고요. 그죠? 여기는 각도가 이런데 요 절개 흉터를 기준으로 여기는 조금 위로 꺾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아래쪽 머리카락은 약간 직선으로 나는데 위쪽 머리는 조금 이렇게 굽어서 약간 이제 층이 져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. 네. 네. 비절개 수술을 받으셨으니까요. 네. 혹시 뭐 비절개 수술 흉터는 뭐 어떻게 생겼나요? 그리고 그걸 평소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비절개 수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상담할 때 좀 좋아요. 제 걸 보여드리죠. 이렇게 제 걸 두피 진단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힘 점점 뽕뽕뽕 보이거든요. 그래서 머리가 좀 자라거나 멀리서 보면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. 제가 좀 술을 먹어서 두피가 빨갛거나 굉장히 뭐 흥분 상태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. 그 부분은 이제 빨개지지 않아요. 그 섬유화라 그러죠. 섬유화처럼 흉터처럼 남기 때문에 흉터에는 혈관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하얀 점이 막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원래 두피톤이 좀 많이 밝은 분들이 비절개를 하시고 만족도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저는 나름 좀 하얀 편이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